이것이 케이슬더스다. 케이슬더스는 카드 제거를 한다. 뒤져도 된다. 뒤지면 다시 한다. 그것이 케이슬더스다. 발화는 짚지 않는다. 그것이 케이슬더스다. 일단 타격을 지운다. 그것이 케이슬더스니까. 일단 타격을 지운다. 진화를 못 먹어도 된다. 한국식 슬더스를 배워보십시오. 진화 못 먹은 거좀 아쉽긴 한데. 괜찮아, 죽으면 돼. 죽고 다시 하면 돼. 네, 무조건 강한 덱을 만들어야 된다. 누노시? Do you know Shivrace? 난타 파괴 제거 하나 더할수 있긴 한데 이걸 제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케이슬더스의 전통이니까 따라하십시오. 그냥 왜 지워야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. 그냥 지워. 외중시계 PNMP PP 넣어야 될것 같은데? 보스를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. 아니 수비 카드가 안 나왔잖아. 근데 수비 카드가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불이랑 상점을 많이 봐서 그래. 아무튼 이제 보스 잡아야 되니까 보스전에서 난타 못 쓰고 무돌 못 쓴단 말이야. 그러면은 PP를 써야 돼. 뭐임 이거? 내가 집은 거 아니지 저거? 술 먹고 이상한 카드 집은 줄 알았네. 외중시계만 돌리면 이제 수비가 모자랄 일은 없으니까. 이상한 요구. 아니야, 그냥. 22. 이거 맞고 다음 턴에 강타 때리고. 피에는피가 이렇게 좋은 카드입니다. 회중시계의 지옥불 다 죽일 수 있다. KILL 이거 방울은 좀 그런데 덱이 너무 얇아가지고. 리막 상자방 상자 크기 맞추기. 뭐야 이건? 왜 이렇게 어려워? 작은 상자 예상합니다. 둔둔둔둔 뚜두둔. 상자 크기가 세 종류였나 그럴걸요?
절단 몸박 이중 타격. 몸박 넣고 싶긴 한데. 안 돼. 곰. 진화뿔. 이걸 플러스로 주네. 그게 얼어붙은 알이니까. 진화. 끄덕. 악마의 형상. 안녕하세요. 두 장의 카드를 변화시킵니다. 타격, 수비. 광폭화 미쳤나. 필요 없다고. 게임 길어짐의 고서. 무장 해제. 반대. 적의 산에 저걸 봐야겠어. 회중시기를. 포션 둘 다 빨면 잡긴 하는데. 포션 어차피 엘리트에서 쓰는 게 맞지. 한방에 싹 다 뒤지는구만. 본멜 타격, 전투 장비, 완타. 식권 잘 나왔네. 식권 있는데 어디로 갈까?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갈까? 엘리트 잡을 수 있을까? 메인들이 PNP인데 PNP 코스트 깎을 만한 카드가 없어. 작은 상자 맞췄네. 성공. 아, 비트라이코님 3,000호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흘려 보내기. 참호 바리케이드. 저거 3개 다 먹으면 덱 완성됨.
혈안. 지옥불로 길각 안 나오지. 80들 갓박스 비포션. 비포션 나왔으니까 엘리트 하나 더 감. 태양계 모형 K 태양계 모형. 몸통 박치기 광폭화 혈안 대학살. 무감각 사혈. 사혈 넣어야지. 근데 무감각이랑 같이 나왔는데 뭘 넣어야 되지? 사혈입니까? 무감각입니까? 케이 몸통 박치기 넣어야 되냐? 사혈 무감. 케이스를 넣었어. 사혈 넣어서 PP 빨리 쓰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. 케이 사혈을 쓰도록 하자. 한국형 사혈. 케이 비포션을 쓰자. 무적 사혈 저거 채 했을 때 손 따는 거네. 한국형 카드였어. 폼멜 타격 격돌 절단. 엘리트를 가긴 갈 건데 요 엘리트 중에 뭐가 제일 낫지? 물음표를 먼저 보자. 전투를 드리겠습니다. 뭐 이딴 거만 줘. 이도류 PP를 쓸까 아니면 몸통 박치기 강화된 거 안 줘가지고 자꾸 걸렀는데 끝까지 강화된 건 안 주네. 그러면 한 번 더 걸러야지. 진화 어디 갔어? 여사. 여사 PP 갑니다. 와 형. 비포션 있어서 왔는데 그래도 막상 피가 많이 깎이니까 기분이 안 좋구만.
K드롭킥. 아, 지옥불 왜 썼지? 예, K드롭킥. 둥둥둥둥둥둥둥둥둥. 악마의 역상 몽둥이질 화형. 루피지 이거는. 근데 루피는 진화 때문에 별론데. 그래도 루피지 욕불 하려면 이러면은 흘려보내기 참호 정도는 집어야 되지 않을까? 모르겠다. 일단 카드 더 봐야지. 소용돌이. 소용복금. 연마탄 충격파. 충격파는 좋은데 3코스트인게 좀 별로네. 이건 왜 안 들어왔어? 무장해제 심장 생각하면 좋은데. 아, 근데 결국에 이거보다 좋은 카드도 나올 수 있잖아. 이거보다 좋은 카드가 나오면 드로우만 하나 잡아먹을 건데. 결국에 지금 방어 플랜이 하나도 없어서 방어 플랜을 찾아야 되는데 3막까지 안 나와서 지금 굉장히 언짢은데. 케이 언짢입니다. 경로 저런 거 하나 먹고 드로우 좀 괜찮은 거 먹으면 좀 덜할 건데.
나 지옥불 왜 먹었지? 잘못 먹었다. 금속화 염장벽 진짜 금속화라도 써야되나. 강타 잘가고 222골드 어서오고 여기서 죽으면 안되니까 자고 연마는 PP로 잡는다. 릴리가 해줘야 될 게 많아 지금. 피피 쓰고 들어보고 피피 쓰고 들어보고 들어 더 가야 되는데 피피 피 아카베코 드롭킥 드롭킥으로 이도류 드롭킥을 할 수는 있는데 드롭킥 어떡한다. 결국에 지금 방어 수단이 없는 건데 드롭킥 없어도 충분히 43층 물고기 도자기 전자의 돌 5개 현돌 5개면 뭐가 그렇게 되는거지? 현타 온슬더스 왜... 7856 아니었어? 내가 뭐 잘못 봤나? K계산 49 생충
7호 35. 74 28. 고대 포션. 참호. 아니, 참호 쓰는 건 좋은데 미친. 돌려보내기 한 장도 없는데. 뭐 일단 살아야 되니까 집어보겠습니다. 마리케이드 가? 없네. 켈리 참호. 마리 대신 켈리 좋네. 구상 쓸까? 지금 구상 안 쓰면 상태 이상 못 없애잖아. 케이급 상자 K12 퍼스. 지금 소멸 카드 없어가지고 구상을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내 수비라도 강화해야 되나? 흘려보내기 없으면 지금 참호 노는 카드인데. 닐리로 뽑으면 되지. 광광광광. 무감각이라도 나오면 참호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케이오스트 이거 못 이기지 않나? 님들도 화장실 좀. 케이네스를 너무 많이 마셨어. 이거 잡을 수 있는지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. 내 덱이 이거야. 이걸 잡을 수 있을까? 케이 고민을 해봤는데 잡을 수 있어. 피가 좀 깎일 것 같긴 한데 별 상관없어. 45딜
쇠망 필요 없는데 감시병 필요한가? 감시병 근데 팔방어라서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. 흘려보내기 쓰는 기분으로. 닐리 쇠망 스톨링 가능. 내가 못 잡나? 못 잡네. 충격파 있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. 충격파가 하필 저기 있네. 아니 도망갈 것까진 없는데. 어차피 강화할 것도 없고. 이거 또 맞는 건 좀 그러네. 고민되는데? 뭐야? 진화 안 썼어? 진화를 왜 안 썼지? 당연히 진화 있는 줄. 케이 실수. 케이 저장 우정이. 그냥 연막탄 쓸까? 저거 못 잡을 거 아닌 것 같은데. 케이언나트. 아니 첨탑이 장난이야? 첨탑은 내게 살인이다. 이런 정신으로다가 좀, 응? 첨탑은 내게 살인이다. 경로. 방어 돌릴 수단이 너무 없네. 아 이거 포션 먹기 좀 별론데. 어제 그날 흘려보내기 하나 안 줘가지고 게임을 이 고를 만드냐.
아씨. 아니 수비카드에 졸라주네. 아니 골반 깨지려고 수비카드 달라고. 아 징근이 딴거 주지 말고. 그래 난관 이런걸 줘야지. K난관 극복. 뭐하는 거야 이게? 아니 수비 올리는 카드 하나만 있으면 이게 되는데 이게 하나가 없어가지고 개고생을 하네. 근데 뭐 이거 어떻게 이김? 아니 졸라 재수없네. 오케이 오래. 방법이 없나? 이고 이거 혈안 쓰려고 해도 혈안 쓸 혈안 쓸 체력도 없다. 어떡하냐. 혈안이 아니라 사혈. 감시병을 뽑고 지옥불을 써야 된다. 감시병이 왜 안 나와. 감시병이 K고우입니다. 아 우키님 K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무한 아님? 이게 K아이언 클랩이다. 근데 이거 저거 쓰는 게 더 빠른데. BNP 아니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흘려보내기 하나 나오면 되는데 거지 같은 게. 어 난관. 닐리에서 뭐 나와야 된다.
K난관 극복. 아, 이것도 못 잡잖아. 큰일 났네. 생각을 해보자. 진화도 저기 있어. 들어도 안 돼. 방패도 못 잡아. 피포션은 여기서 먹는다 치고. 헤이 아카베코. 이거 왜 안 죽? 아, 이거 안 먹었구나. 아, 이거 안 먹었네. 죄송합니다. 심장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케이 바보. 기사회생 필요없지. 무감각은 무감각도 필요없지. K 리스타트. 아, 이거 스톨링 되겠다. 스톨링하고 오자. K 광폭화. 한 개를 버린 카드 더미에 두고. 필요 없는 카드 다 지우고. K 바보. 아싸 오픈. 케이 기사회생. 야, 케이 무감각. 아, 바리케이드 필요 없어. 바리케이드. 바리케이드 한국산이었어? 난관 기사 돌리면 되지. 아, 참어 있어야 되네. 끝. K 방밀 어제 나온. 어, 방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어, 방밀. 어, 예, 수고, 수고. 어, 바리케이드, 바리케이드. 국산 아이언클레드가 해냈다. K 노잼 광속 하이랜더. 심장 허접색.
왜 이겼지? 그냥 개판친 것 같은데 왜 이겼지? 아 근데 이거 너무 카드 방어카드 안 나왔다. 아니 그는 흘려보내기 한 장이 안 나와. 이번 판 흘려 하나도 안 나오지 않았나?